자, 혜원이 F의 12 리딩이네요. Speaking 대출했고, 테스트 잘 진행했네요. 자,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누군가를 찾고 있고, 누군가를 찾으려면 그 사람의 인상착의라 그러죠? 그쵸? 뭐, 머리가 긴지 짧은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Tom is looking for a girl. Tom is looking for a girl. 오케이, 그래서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오케이, 그러면 찾는 중이니 누구? 그러면 탐인 누구를 찾고 있는 중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Who is Tom looking for? Who is Tom looking for?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om looking for? Who is Tom looking for? 했더니 대답이 Tom is looking for a girl. Looking for a girl. Tom is looking for a girl. 오케이, look for는 무슨 뜻이에요? Look for. 아, 오케이, 무엇을 찾다고요? 그러니까 look이 무슨 시고? 하다시고. 여기에는 지금은 두가 들어있지만 하다시에 뭘 붙일 수 있다. 오케이, 그럼 ing 붙이는 이유가 뜻을 바꾸고 시도 바뀌기 때문인데 looking for의 뜻은 몇 가지가 있죠? 두 두 가지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 찾는 중 찾는 중인. 무슨 시로 바뀐 거죠? 어떤 시? 그렇죠. 또 무슨 뜻으로 쓰일 수도 있다. 찾는 것 찾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무슨 시로 바뀐 거죠? 이름 시 그렇죠. 지금은 어떤 시죠? 그럼 어떤을 어떻다 바꾸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다 뭐 쓰면 돼요? 대동사 쓰면 되는데 다음은 안만 길어봤자 히 히니까 히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이드가 되었죠.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총몇 가지가 있다 했죠?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 제일 먼저 뭐하고? 대동사 비동사 am, is, are 쓰는 경우 두 번째는 뭐? 하다시 그래서 뭐가 들어있는 경우 do가 숨어 있거나 또는 does가 숨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그렇죠. 양념시 혜원이가 알고 있는 거 뭐뭐 할수 있다? can 뭐뭐 할 것이다? Will. will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해도 된다? may 이런 것들을 보고 양념시라고 합니다. 양념시 뒤에는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와, 있는 게 와야 돼서 그래서 비동사나 또는 하다시가 양념시 뒤에 붙어 있습니다. 나는 수영할 수 있다. I can swim. swim의 뜻은? 수영하다. 그러니까 하다시 양념시 뒤에는 무슨 시 하다가 와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he is wearing a pink dress and glasses. 그렇죠. 드레스는 셀수 있어요. 있는데, 그이 시가 입고 있으려면 몇 벌을 입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가 있고요. 글래시즈는 셀수 있는데, 이게 이런 거 붙어 있으면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이죠. 그러면 여기는 이런 거 붙이면 안 되겠죠. 여기도 또 똑같은 게 있어요. 웨어의 뜻은 입다, 착용하다, 몸에 걸치다는 하다시니까 ing 붙여서 둘 중에서 이 뜻이 됐죠? 그러니까 어떤 시 됐고 어떤 시 앞에 또뭘 붙였다? 비동사 붙여서 어떻다? 입고 있는 중인, 입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그렇다면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그녀는 무엇을 착용하고 있는 중이니라고 묻고 싶다면 What is she wearing?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또 비동사니까 비동사가 이렇게 가면 여기 읽어볼까요? She 오케이, 얘가 여기 왔을 때 읽어볼까요? is she? Is she? 하면 묻는 말 되니까 What is she wearing? 오케이, 계속해서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그쵸.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오케이, the old woman 안만 길어봤자 She. she니까 she랑 같이 쓰는 비동사 is고요. 자, she는
뜻이 그녀는 그녀가 란 뜻으로 이 she는 뭐 만들 때 쓴다? 이거 만들 때 쓰죠? 이 자리에 넣는 거죠.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she하고 her는 관계가 있지만 her의 뜻은 뭐예요? 그녀의 라는 뜻도 있고 그녀를 이거 똑똑하네. 지금은 둘 중에 뒤에 son이라는 아들이 있으니까 그녀를 아들이야? 그녀의 아들이야? 그녀의 아들. 네, 이런 걸 나중에 이런 뜻으로 my하고 이런 것도 있죠. my나 your, her, 뭐 his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나중엔 소유격이라고 배우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뭔가를 어떤 이름씨를 누구의 그러니까 이름씨 하면 어떤 것인데요. 이 것이 누구의 것인지 얘기하고 싶을 때 나의 책 My book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I book 안 하죠. Me book 이런 거 안 하죠. 소유격을 써야 돼요. 계속해서 He is wearing a shirt, pants, and a cap. 그렇죠. 셔츠 셀 수 있고 한 벌, 모자 셀 수 있고 하나. 근데 팬츠는 가랭이 두 개라서 이런 거 붙어 있네요 끝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어를 쓰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The girl is looking for her mom. 그렇죠. Her 또 나왔다. 그렇죠. The girl 한번 길어봤자 The old woman처럼 니까 뒤에 비동사를 쓰고 싶으면 is. She is wearing a blouse, a skirt, and white shoes. 그렇죠. 됐습니까? She is wearing a blouse, a skirt, and white shoes. 블라우스 한 벌, 치마 한 벌. 하지만 신발은 우리가 항상 두 개를 신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오케이. 계속해서 The police officer is looking for a man. 그렇죠. The police officer is looking for a man. 오케이. 경찰관이 남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He. 여자라면 She. 어쨌든 He든 She든 뒤에 비동사를 써야 한다면 비동사의 종류 M is, are 중에서 he is, she is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오래간만에 한번 챙겨볼까요? 비동사의 두 가지 뜻은 있다. 그렇죠. 있다라는 뜻이고 이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뒤에 어떤 시를 어떻다 만들어주는 이다라는 뜻이네요. 오케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She is in the bedroom. 네, 저희가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침실 안에 있다. 그 침실 안에 있다. 그렇죠. 이번에 얘는 똑같은 이인데 얘는 이다라는 뜻이었는데 얘는 있다. 있다고요? In the bedroom의 뜻이 침실 안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 라는 질문이 되는 대답이고 어디에 이다는 안 어울리고 어디에 있다가 어울리죠. 계속해서 He is wearing a shirt, jeans, and sunglasses. 오케이. 이번에는 여럿인 거 두 개가 나왔고 한 개인 거 하나 나왔네요. 오케이. 모르겠어. 아이고 다 했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실기 시험 잘 쳐주세요.